우리가 다 연약할 수 있죠. 좀. 제가 받아야 할 게 아니고 순장님들이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꽃 하나씩 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친 한국교회와 영가족들에게 새해 힘을 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영적 삼겹줄의 역할을 단단히 한 정오기도회와 특세를 통해 성장하는 순원들을 보며 감사가 넘쳤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가족 모임의 제약 가운데 다양한 온라인 사역의 플랫폼을 열어주신 열정의 비전 메이커이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올해의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으로 고군분투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온 교회 위에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사 가정과 일터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장장의 섬김은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충직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순장은 머리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신임 순장으로 섬기면서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 해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는 정오 기도를 통해서 올해만큼 목사님의 얼굴을 많이 뵌 적이 있을까요? 참으로 반전의 은혜였습니다. 위기 때 더욱 빛나시고 반석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